한 해의 첫 시작날 군산의 대장도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새해의 첫날 아침 겨울을 맞이하는 듯 푸른 바다와 하늘이 어우러진 자연의 아름다움. 거기에 노을이 물든다면 얼마나 특별한 것일까? 한기 가득한 바람이 불어와 몸을 간지럽히지만 나는 장자도의 해안가에선 여행객들과 함께 서서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해는 저물고 그곳에 나타난 노을은 마치 새해의 첫날을 환영하는 듯한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겨울 햇볕은 특유의 차가움을 지니게 됩니다. 그렇지만 노을은 그 차가움을 따스한 황금빛으로 녹여내며 주변의 모든 것을 환하게 물들입니다. 내 주위는 고요하게 감싸져 자연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감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을의 황금빛은 마치 예시하기를 듣는 듯한 감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지난해의 기억들을 감사하며 나 자신에게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이 순간은 시간이 멈춘 듯한 평온함을 선사하며 마치 세계의 모든 것이 그림처럼 아름다워집니다. 이곳 장자도의 노을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해줍니다. 그 순간을 통해 여행이 가져다주는 특별한 경험과 감정을 더 깊이 느끼게 합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은 마치 선물처럼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여행에 기대를 품으며 노을의 황금빛은 내 마음을 가득 채워줍니다. 군산의 선유도에서 맞이하는 새해 첫 겨울 노을 여행지는 소중한 순간 중 하나로 남을 듯 합니다. 함께 여행하는 느낌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이 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느낀 특별함과 따뜻함을 담아 다가올 여행은 더 큰 기대감을 품게 해줍니다. 새로운 해, 새로운 여행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은 두근거립니다. 오늘은 고군산 군도의 선유 팔경으로 유명한 선유낙조와 장자호화를 만나는 특별함과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장자호화는 장자도에서 어업작업을 하는 배들의 불빛이라는 뜻이기도 한답니다. 고군산 군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쉽게 설명한 장자호화 이야기길 관련 책자 등 현재 문화관광의 설사로 활동하시는 윤현수 선생님의 자세한 대장도 역사와 섬의 유래에 대한 설명으로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 의미도 깊어집니다. 섬의 유래와 역사에 대한 해설을 듣기 원하시는 여행자님들을 위해 문화관광의 설사 연락처를 설명란과 더보기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은 고군산 군도 또 하나의 역사가 시작되는 방축도, 광대도, 용도, 본홍도, 말도 등 유무인도 5개의 섬과 4개의 보도교로 연결해 14km에 이르는 명품 트레킹 코스가 6월 중에 개통 예정이라 더욱 기대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CNN도 반한 아름다운 섬 고군산 군도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close my eyes and go back. Play it in my mind. A movie of us two, yeah. We were happy at the time. Can't remember what it felt like. We used to be so strong. That picture perfect sky now, it looks so gray and cold. We've been playing here since 4 a.m. and you haven't said a word to me. Silent treatment, is this what it feels like when your heart is aching, when it bleeds? If it's over, just say it. Paris in July, got stuck out in the rain, but we danced around and didn't mind it. So young and reckless, baby, you and I fit just like a glove, but I guess that's over now. We've been laying here since 4 a.m. and you haven't said a word to me. Like when your heart is aching, when it bleeds. If it's over, just say it out loud. Say those words, go ahead, just shout it out. Just be honest, be a man right now. Say it's over, if it's over. If it's over, just say it. To